반갑습니다, 달신님들. 다람입니다. 진순이 럭셔리 하우스 구경 잘 하셨죠? 그래서 집 놓고 요 앞에 이제 진순이가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. 목줄을 해놓지 말고 저는 울타리를 해서 요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울타리를 폐파레트와 그 다음에 폐하우스 자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좀 만들 수 있는, 그리고 재료비도 안 드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요거는 이전 밭주인 분께서 하우스를 철거하고 저쪽 산 쪽에다 그냥 던져 놓으신 거예요. 버려 놓으신 거.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에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보통은 이런 기둥 같은 걸 세울 때 밑에다가 땅을 파서 공구리를 치고 하잖아요. 오늘은 그런 과정 없이 기둥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위치를 잡고 위치 되겠네요. 위치 좀. 이렇게. 자, 바로 요겁니다.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? 요 한마디를 복사할 갖다가 25mm 요거 박을 수 있다고 개조하는 거 하나 말씀드렸었어요. 요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. 자, 어때요? 끝내주죠? 튼튼합니다. 그러면 이제 땅도 안 파도 되고 공구리도 안 쳐도 되고 이렇게 끈을 묶어서 반대쪽하고 일자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. 하나 더 자른 걸 반대쪽으로 가지고 갑니다. 제가 울타리 만드는 건 여기쯤? 저쪽 여기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레이저 레벨기가 없잖아요. 그러면 아시죠? 그 물 들어가는 호수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맞추시면 됩니다. 저는 그렇게까지 안 맞출 거예요. 레이저 레벨기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. 이렇게 양쪽에 이제 기준축을 박았으면 여기다 이제 그 다음 기둥, 두 번째 기둥, 문을 만들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위치를 잡고 이제 파레트를 대보고 요 양쪽에 줄을 사이로 문을 만들 구간에 기둥을 하나 더 박아줍니다. 자, 이렇게 기둥 두 개가 박혔죠. 파레트 널리만큼 이걸 빼주고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. 수평. 여기 수평이 맞아야 되겠죠? 그러면 수평자 딱 놓고 누가 봐도 여기가 높죠? 일단 박아볼게요. 좀 더 박아줘. 네, 수평 맞습니다. 이제 딱 맞습니다. 이렇게 수평 맞추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? 요 위에 하우스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잘라야 되겠죠?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용접을 한번 틱틱 해줄 겁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파이프가 이렇게 딱 걸리는 타입으로 이렇게 딱 걸릴 거예요. 힘을 단단히 받겠죠?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 힘 받으라고 하나 용접을 하나 해줄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봉 두 개가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받을 곳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원래는 여기 용접을 하려고 했잖아요. 근데 창고에 가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 저희가 하우스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속품을 공짜로 몇 개 주셨어요. 한 20개 받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. 이게 있으면 용접이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하우스를 만들려도 안 만들고 있거든요, 지금. 이렇게 해서 피스만 박아버리면 끝납니다. 이렇게 철물 나옵니다. 여기 철물이 아마 팔 거예요.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팔 거니까 혹시나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우스 자재가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용접이 필요 없습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여기다 걸쳐야 되겠죠. 이 파레트 부분이 여기 걸쳐줄 거예요. 이거 다 떼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보기에 좀 그럴듯합니까? 울타리 모양이 좀 나나요? 네,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방법인지는 아시겠죠? 너무 묽으면 흐르고 너무 질면 너무 빨리 마르고 그래서 한
10%에서 15% 정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.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달람입니다. 이렇게 총 이틀간에 걸쳐서 작업이 끝났고요. 첫째 날은 이제 팔레트 갔다가 설치하고,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렇게 페인트까지 칠하는 걸로 해서 하우스 폐 자재, 그 다음에 폐 팔레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울타리 제작을 했고요. 총 재료비는 뭐 페인트하고 경첩하고 해서 한 13,000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자재들 쉽게 쉽게 버리지 마시고요,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온도 아끼고 이렇게 직접 DIY를 해보는 그런 체험도 느끼는 일석삼조의 이런 활동들 여러분들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